신경 쓰지 말고 저기 이거 장모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? 응 30만 원 어, 장모님 미선이 그게 짜게 굴어서 자는 힘들지 예 그 산에는 돈이 궁하면 산에 구실을 못하는 법이야 응, 그럼 이것도 자 앉아봐 자 장모님 이것은 또 무엇이옵니까? 응, 오늘 자네 온다고 해서 내가 그냥 소세지를 종류별로 다 볶아봤어 응, 종류별로 다 볶은 거니까 가져가서 먹어 그 여름이라냐 밥맛도 없지 응.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밥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 그런데 어찌 이것을 미리 안방에다가 챙겨놓으실 생각을 하신 겁니까? 아유 아 그러니까 어른 아닌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냐 미리 알고 그냥 어?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 아니,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자네 이거 받아보게 응? 저것들이 뭐라고 할 것이야 응? 아니 정서방은 어린애냐 어? 소세지 좋아하고 어? 왜 이렇게 철딱 쓰는가 없냐 아 그럴 거 아니여 내가 그래서 다 알고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미래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 애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저 미애저 자긋이 안 그럴까? 응. 아 예 그렇죠? 응. 아 장모님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정확한 이름이 강재범 김우진 맞죠 장모님? 응? 아 뭐 이름이 중요한가 자네 자전거를 어디다 놨냐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 응. 장모님 제 자전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응? 아이고 뭐,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미선이 그것이 안 판 것은 확실해요 응. 정말요? 응 내가 자전거 넣었잖냐 이러니까 뭐 팔았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팔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말을 이렇게 응? 얼렁거리더라고 그건 그 미선이 그것이 안 판 것이 확실해요 응. 어떻게 그 자네 자전거 안 팔고 어디다 뒀는지 내가 내 큰딸한테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? 응? 장모님이 그렇게만 해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요.